오늘 제가 사온 고기는 비프 아이 라운드고요. 한국의 홍두깨살에 해당되는 부위예요. 보시면 기름기가 아주 적거든요. 주로 이 부위로 국거리나 장조림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손질해서 해먹는 요리 소개해 드릴게요. 고기를 보시면 이렇게 고기 결 모양이 보이거든요. 고기를 썰어 주실 때 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썰어 주셔야 고기가 부드러워져요. 깍둑썰기로 썰어 주세요. 이건 오늘 구워 먹을 거예요. 조금 작게 잘라주세요. 이건 소고기 고추장에 먹을 거예요.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. 이건 소고기 파이타 해 먹을 거예요. 이제 다 썰고 이만큼 남았거든요. 보시면 고깃결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고깃결 방향으로 크게 우선 썰어 줄게요. 고깃결 방향으로 크게 썰어줬는데요. 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이제 이 방향으로 작게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잘라주시면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요. 이건 매운 소고기 묵고 끓여 먹을 거예요. 고기가 되게 부드럽다.
시원하다.